정웅인 씨, 정웅인 씨가 이게 인생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배우 인생 봤을 때 한 팍 갔다가 우와 정동이 들썩들썩 거리다가 쫙 또 한 번 파고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곡선이었고요. 그냥 직선으로 항상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 전에 이제 쿠키라는 드라마에서 김혜수 씨. 아, 쿠키. 예. 어, 그때 대단했죠? 아, 맞아, 맞아, 그러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웅인 씨와, 이제 새로운 시트콤 새 친구라는 거를 아, 맞아, 맞아. 기획을 하고 정웅 씨 막 설득을 했어요. 아, 시트콤을 해야 된다. 신동엽 씨가 거기 메인이었었잖아요. 예, 예. 아, 원래는. 신동엽 씨, 박상면 씨, 그 다음에. 정웅인 씨. 예,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신동엽 씨가 사고로 빠지셨잖아요. 윤다우 씨가 제가 일하는 곳에 같이 동료였었어요. 윤다우 씨 캐릭터는. 근데 신동엽 씨가 아웃이 되면서 윤다우 씨가 저도 윤다우 씨를 추천했고. 아이고. 네. 아니 왜냐면 그때 워낙 국키로 떠가지고 그래서 제가 새 친구에서 아 우리 정웅인 씨를 섭외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정작 촬영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뭐 인생이다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새 친구로 또 빤 떴고. 예, 그러다가 이번에 또. 저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 그 새 친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사부일체 영화. 아, 그쵸. 아, 맞아요. 예, 그 뭐 케이블 방송에 보면 항상 정준호 씨랑 저랑 호랑나비 부르면서. 아, 맞아요. 그거 많이 나와요. 제가 수화기 들고 막 이렇게 맞아요. 촬영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 이미지적인 면이 많이 각인됐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희석됐고. 그러니까. 5년 주기로 이렇게 팍 잘 듣다가,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5년은 또 어떡하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5년 주기로 잘 된다는 말을 좀 이렇게 없앨 수 있도록 계속해서 탄력받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어우 진짜 이제는 이번에는 그 누구도 안 돼요 이제는. 이제는 맞아요. 진짜 지금 진짜 비욘세야 내가 보니까. 비욘세를 넘어섰어. 전 항상 진짜 비욘세이잖아. 네. 아니 목소리가 아니 아까 그 대기실 같이 썼는데 보이스 색깔이 굉장히 허스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마음이 그 순간에 생겼어요. 보이스가 너무 많아요. 대단한. 최고예요. 네. 아, 진짜. 근데 오늘 진짜. 보니까 정웅인 씨가 미녀들 사이에서 저 같이 해도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현우 씨가 많이 놀랐어요. 또 나오는 방송마다 그렇게 김구라 씨가 좋다고. 두 분이 씨가, 그 친한 네. 연락도 하시는 사이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조충이 이제 신인 때 저희 프로에 많이 나왔었었고 또 조충이가 뭐 제 얘기를 좀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해 줘서 또 쉴 때 또 쉴 때 김구라 씨한테 영상 편지도 보냈었어요. 방송에서 예.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제가. 예. 오히려 아까도 너무 웃긴 게 효리 씨가 저희 대기실에 인사를 왔었잖아요 소유 씨랑. 근데 저 두 분이 진짜 웃긴 게 저랑 뭐 김유선 선배님, 신동엽 선배님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구라 형한테 가서 오빠 저 등을 이렇게 처음 봤어요 진짜. 아니 우리 효리 양은 가요계 선배 중에서 서른 도시까지는 이렇게 친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빠 뭐 이러면서 아니, 가발 좋다고 이렇게 가발 좋다가 뭐야? 종신형까지는 되는 거야? 종신형까지는? 윤종신 아니요? 안 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안 좋아하는 사람에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까지 되냐는 얘기예요 오빠! 아니 그러니까 가요계에서 만약에 서른도 선배님이랑 친하면 이렇게 나인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네. 애정 표현을 그러니까 친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고 네. 오히려 저희 네 명 중에 진짜 만약에 모르면 완전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친한... 되게 조용히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웅인 씨. 자주 볼 일은 없지만 볼 때마다 좀 친하게 이상대 툭 치면서 오빠 옛날에 그 새 친구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몇 살 때였어요? 어렸을 때였는데 되게 유치한 개그 많이 했어요. 그거 맞아.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네. 맞아 이런 거 맞아 이런 거. 몇 시 몇 분이야 그랬더니 몹시 흥분이야. 저런 개그 좋아. 나 동갑이야. 김희선 씨는 처음 보는 건가요? 네. 아까 대기실에 너무 감사하게 먼저 인사하러 와주셔가지고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인형인 줄 알았어요. 인형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뻐서. 저 아까부터 하고 싶었는데 저는 노래방 가면 시스타 노래방 가요. 그럼 실력이 돼? 아니야. 아니 한 다섯 키 낮춰서 하는데. 그런가 하면 오늘 진짜 또 대세 중에 대세. 네.
현미리 씨의 딸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극 중에 송중기 씨의 동생을 거쳐서 국가에서 이승기 첫사랑까지